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칼산도 국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3기 박보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촬영 장소를 되게 많이 찾아다녔는데 베트남에는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선정을 했는데 나름 조용한 카페를 왔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꼈어요. 조금 더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번 영상은 그냥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좋았던 점, 그리고 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 모집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또 제가 3기 홍보팀장으로서 이제 많이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를 오시게 되면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 학교를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혹시 간혹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살기에는 괜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쉬는 날에는 가끔 싱가포르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오기도 하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치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고, 또 이제 한국인 교수님들이 저희를 상시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데는 사실 큰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학교의 장점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홍보 같은데, 홍보라기보다는 저는 저희 학교의 좋은 점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 학교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부분이, 일단 해외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점이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일단 저희 학교 자체에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좋았어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었느냐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들을 쉽게 접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산다고 해서 바로 영어가 막 원어민처럼 돼버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 놓여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조금 그게 생활화가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영어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저는 좋았고, 일단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항공사에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항공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이제 면접에 통과를 하고 이제 승무원 트레이닝을 받고 승무원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주었던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 학교는 매 학기마다 항공사에 가서 직접 이제 승무원들이 배우는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여러 항공사를 가봤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트레이닝이 그때는 사실
그냥 동기부여 정도로만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정말 승무원이 돼서 트레이닝을 받아보고 또 승무원으로 일해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알게 모르게 쌓여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뭐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됐던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뽑자면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항공사에 가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큰 장점으로 뽑고 싶고요. 저희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실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이런 수업들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경험자로서 제가 먼저 정말 항공사에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받아보고 일을 하고 했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배우는 과목들을 조금 더 내 걸로 만들어라.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비슷해요. 사실 저희 학교 보시면 교수님들이 다 전직 승무원들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트레이닝을 받아보니까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에 와서 조금 아예 무지 상태였다면 사실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했었겠지만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금 이제 재학 중인 후배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배우는 과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커리큘럼 중에서 수영 수업이 있어요. 수영 수업이 사실 가장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수영이라는 것 자체가 승무원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항공사도 이제 수영 테스트를 보는데,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듣고 정말 수영을 아예 못했던 친구들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수영 자체가 뭐 그거 나중에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냥 돈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수영 수업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또 꼽자면, 저희는 면접 연습을 할 수 있는,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 모의 면접을 봐주시고 또 피드백을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수업인데, 제가 여기 면접 보기 전에 그 수업을 들었었어요. 저는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팁도 주시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말 디테일한 팁도 주시고, 또 그런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학교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3월부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뭐 친구들이랑 진짜 너무 좋은 추억들도 많고, 또 거기 계신 강사분들이랑도 좋은 추억이 많고, 또 영어 수업 자체도 너무 좋고, 일단 커리큘럼 자체도 잘 짜여져 있고, 또 영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뭐 유학을 갔다 왔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영어를 그렇게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 학교에 와서 처음 영어를 접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을 보기 전에도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면접에서 붙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면접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영어 실력이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유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굳건한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은 면접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게 되면 저희 공과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 필리핀 어학연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사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저희 학교를 원하시는데 영어 실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사실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게 크레센트 국제대학교만 가면 영어 실력이 그냥 바로 늘어나겠죠?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는 영어 실력은 정말 본인의 노력과 비례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필리핀에 가시게 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말 부디 저와 같이 놀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음에 그 실력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굉장히 아까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놓여졌을 때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 학교 학비일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학비가 이제 뭐 유학을 가는 거다 보니까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학교 학비가 1년에 66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60만 원이고 이제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330만 원씩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학을 가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저렴하고 비싸고의 차이는 뭐 개인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비쌉니다, 저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생활비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생활비는 정말 편차가 커서 얼마가 될 거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먹고 뭘 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생활비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환율 자체가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거나 해요. 한국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저는. 자, 이제 제가 지금껏 장점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단점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나 장점은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에 한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사실 전 항상 한국이 그리웠어요.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사실 거기서 생활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힘듦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큰 힘듦으로 다가왔던 거는 일단은 자취 형식으로 저희가 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해서 기숙사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하지만 혼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취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빨래 청소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학업을 하면서 그걸 같이 병행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거는 귀찮고 힘들죠. 근데 가장 또 외롭다고 느꼈던 순간이 밥을 혼자 먹을 때거든요.
저는 밥을 혼자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막 집에서 밥을 혼자 먹고 그러면 조금 외롭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저는 단점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게 또 같은 아파트에 다 같이 살잖아요. 물론 한 집에 혼자 살지만 같은 아파트 옆집에 제 친구가 있고 윗집에 제 친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친구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 오늘 뭐 해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와서 밥을 먹거나 또 같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또 같이 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단점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좀 이게 힘들거나 외로움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 조금 혼자 있으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외로움을 느끼진 않았거든요. 그냥 한국에 가고 싶고 또 그냥 엄마가 보고 싶고 이런 거 빼고는 사실 뭐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함께 갈 수 있고 또 사실 저는 다른 나라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이 가장 그리웠기 때문에 전 방학마다 한국에 갔었거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방학이 되면 주변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또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장점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단점을 말하다 장점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장점이에요. 아무튼 저에게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나 혼자 한국인이고 나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이랬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저희 과 특성상 사실 한국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장점은 굉장히 이 친구들과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 점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면접을 보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여기 어디에서 어떤 항공사 면접이 열린다.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은 지원을 해라 라고 이렇게 교수님들이 항상 좋은 소스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 며칠 날 어디서 어떤 항공사 면접이 뭐 뜬다더라 뭐 오픈데이가 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업데이트를 빨리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아 취업처는 뭐 어디서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뭐 취업 뭐라 해야 되지? 그 오픈데이가 뜨고 항공사 면접이 언제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물론 있지만 저희 교수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이렇게 좋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풀리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지금 저희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또 저희 학교 홍보팀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주저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게 나의 기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처럼 외향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학교가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연도에만 굉장히 많은 승무원들 배출을 했어요. 또 외향사로. 그렇기 때문에 외향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크루들을 만나고 새로운 승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항사 승무원을 꿈꾸신다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겪어보시고 그런 걸 먼저 미리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외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시야가 조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저희 학교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카페라서 소음이 좀 많았을 텐데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시지 주시면 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레센도 국제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후배로 만나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